이야기도 두자고요. 지금 이 시간은 노루하우홈의 실크벽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풀 필요 없습니다. 인건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찍찍 붙일 수 있는 스티커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써보시면요. 네. 더 필요한데? 더 없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이왕이면 맞아요. 많은 구성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벽지 어디 거 선택하셔야 될까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75년 컬러 전문기업 노루페인트 많이 아시죠? 그 노루하우홈의 벽지로 오늘 인사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K쇼핑 단독 방송 상품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이니까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늘 30m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스위치 커버를 증정을 해드릴 건데요. 이왕이면 많은 구성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 있어요. 사람 손때 많이 타는 거실이나 아이들 방 같은데 이렇게 스위치 주변에 붙여두시면은요 인테리어 느낌도 나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기 손때가 묻거든요. 묻어요. 싹 가릴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자 오늘 선택하실 수 있는 색상 보여드릴까요? 네.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결혼했을 때 그때 공사했던 그 꽃무늬 이거 촌스러워서 바꾸고 싶은데 유행. 너무 유행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실 거고 네. 애들이 꼭 낙서하더라고요. 근데 또 혼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릴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공사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곰팡이나 결로 때문에 아우 이거는 진짜 가리고 싶어요. 누가 볼까 무서워요. 가구 뒤에 보시면 곰팡이 같은 것도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찢어진 벽지 가구 옮기다가 벽지 찢어진 경우 되게 많고 네. 또 오래되다 보면요 벽지 찢어진 거 한두 군데 꼭 있거든요. 이런 네. 거 감싸줄 수 있는 게 벽지 시공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벽지 시공이에요, 고객님. 그리고 만약에 잘못 붙였다 그러면 살짝 떼서 다시 이렇게 싹 붙일 수 있는 거. 벽지 위에 붙이셔도 되고 그냥 소재도 가리지 않아요. 네. 끝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벽지 시공이 끝났어요. 자, 비포 애프터 어떤 모습이 더 좋으십니까? 진짜 당연히 편하죠? 왼쪽이겠죠. 그렇죠.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스티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정말 편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얇습니다. 네. 이게요 1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거 견고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팽팽하면서도 이게 팔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 팔중 구조 저렇게 1mm 단위 이 두께이기는 하지만요. 네. 이 안에 팔중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 다 들어가 있는 게 노루하우홈의 네. 보통은 팔중 구조였을 때는 이 정도 두께를 상상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빵빵하고 안쪽에 은박지 있고 겨울철 되면 다 뜯어내고 이런 두께 그렇죠. 다르다, 다르다. 1mm 안에 다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스티커만 떼신 다음에 짜자잔. 바로 붙입니다. 여기 이렇게 굴곡진 부분도요. 네. 그냥 잘 각만 잘 봐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쭉쭉. 쫙 붙입니다. 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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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웬일이야. 옆면 보세요. 옆면 보시면 날렵하게 모서리까지. 우리 V라인처럼 모서리도 날렵하게 붙었잖아요. 진짜 깨끗해요. 이러니까 오래된 곳, 곰팡이에 쓴 곳, 결로 있는 곳도 그냥 붙여버리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쵸? 너무 쉽죠. 그리고 이게 풀에 붙이는 게 아니니까 천장 같은 거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쵸? 천장 시공도 간편하게. 사이즈만 재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가위로 싹 오려내시면 되는 그냥 거예요. 그냥 위쪽에다 이렇게 붙여내시면 되는 거예요. 칼로. 스티커 붙이듯이. 네. 천장도 얼마든지 간편하고요. 벽은 물론이고요. 그냥 네. 이제는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바꿔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편하죠. 그러면서도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노루하우홈이잖아요. 네. 그리고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그리고 6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으시고요. 네. 보온율 테스트까지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꼼꼼히 따져보세요. 네. 그리고 오염물 제거까지 꼭 그쵸, 그렇더라고요. 덥지니까. 주방 옆이면 간장도 흘리시고 아니면 커피도 흘리시고 제가 네. 커피를 일부러 한번 뿌려볼게요. 일부러 많이 뿌렸습니다. 어떻게 저걸 웬일이야. 근데 그냥 싹 웬일이야. 물걸레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오돌도돌한 진감이 있는 실크벽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요. 맞아요. 엠버 처리도 있고 약간 코팅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물걸레로 쓱쓱쓱 닦아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소재를 쉽게. 가리지 않습니다. 나무 벽면. 나무도 붙어요. 그렇죠. 나무도. 그리고 벽지 그냥 위에 네. 일반 벽지도 되고 실크벽지도 돼요. 그렇죠. 벽면까지 되고요. 심지어 석고보드도 되고, 시멘트, 유리, 시티지, 금속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왜 영업점 있잖아요.
아니 뭐 카페라든가 아니 뭐 베란다라든가 어디든 다 좋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창고, 네. 사무실 뭐 어디든 좋습니다. 네. 어떤 소재를 쓰시든지요. 붙을 테니까요. 고객님이, 네. 이 소재는 있다면요. 그냥 벽지 선택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셀프로 싹 바꿔보시면, 네.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중에 기본. 자, 지금 색상 안내 드릴게요. 네. 기본이죠. 화이트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을 것으로 안내가 되고 인기가 제일 많을, 네. 거예요. 네. 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요거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렇죠. 그레이는 거실로 하세요. 화이트를 방해하셨다면 그레이는 거실. 약간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거실 괜찮고요. 네.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방이나 아들 방 이런 데 좀 시원한 느낌으로 줄 수가 있고, 좋죠. 핑크는 딸 방이겠죠? 그리고, 네. 이제 자취 시작하는 20대 초반의 약간 여성분들, 네. 여대생분들도 집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프렌치 블루가 너무 좋은 게 2020년 팬톤사에서 발표한 클래식 블루랑, 야. 이 색상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순으로 제가 권장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꼭 선택하시고, 네. 진짜 이 세로면 엄청나네요. 뛰어봐야 돼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지금 30m 그러니까 세로를 정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공을 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네. 지금 이 위아래로는 한 2m 정도 돼요, 고객님. 네. 그리고 이쪽은요, 가로는 7.5m 정도 되거든요. 아. 이 정도의 벽면이라면 한 작은 방을 4면은 두를 수 있는 정도? 네, 보통 4형에서 5형 정도면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널보다는 세롤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쫙 펼쳐봤더니 와 이게 진짜 10m 정도 되죠? 이게 한롤을 펼쳤을 때 길이를 보여드리는 10m? 건데요. 네. 이거를 보통 많이 하세요. 이왕이면, 네. 뭐 10m, 20m 대충 계산하셨다가 재셨다가 나중에 모자르게 되면은요, 네. 저희도 그때는 어떻게 정말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왕이면 많은 구성 30m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 오늘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 10% 할인까지 받으시면서 특별 상품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 손때 묻은 거 스위치 커버 하나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네, 그럼요. 새를 구매하시면. 네, 30m 구매하시면은 뭐 거실이나 아이들 손때 많이 타는 그 방에다가 스위치 커버도 같이 사은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동주문 1번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많은 구성입니다. 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심플하게 문양 없는 것,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질감이 느껴지는 실크 벽지가 유행인데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정말 그 재료값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서 진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가 낙서를 해도 곰팡이가 싫어도 찢어져도 그냥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싹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티커형 노루하움 실크 벽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붙이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워요. 벽지, 네. 시공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기발하거든요. 네. 벽지가 이쁘기만 한 게 다가 아니에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보온율 테스트, 6대 중금료 테스트도 완료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이 사는 방이고 우리 부모님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네네. 이번에는요. 이번에 그 K쇼핑 단독 방송 상품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에 선택하셔가지고 좀 많은 구성으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보셨죠. 곰팡이는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낙서 그대로 노출되기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스티커형으로 바꿔보세요. 쉬워요. 저도 했잖아요. 저는 진짜 막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디테일하지 않아서 잘 못했었는데 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한, 네. 거기에 8중 구조로 아주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색상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방에는 깨끗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화이트, 거실에는 그레이. 네. 근데 그레이도 이게 짙은 그레이가 아니라서 굉장히, 맞아요. 넓어 보일 거예요. 네. 아들 방엔 블루, 아니면 서재도 괜찮고요. 딸 방엔 핑크, 프렌치 블루는 포인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놀보다는 제롤이 무조건 가격적으로 우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성은요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나지만요 가격은 두 배, 세 배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들어오십시오. 자동 주문 1번이 가장 많은 구성이고요. 화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초간단 스티커 방식 어르신들도 여자분들도 정말 손재주 없는 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왜 오래된 벽지 보시면 이 문양이 예전 거라서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유행과 때가 같이 묻어 있어요. 요것도 한번 바꿔주셔야 되는 네. 거고 아이들 낙서하잖아요. 네. 요거 낙서하는 아이들은요 혼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괜히 아이들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네.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이것도 좀 가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곰팡이 아우 이거는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요. 생긴 데 또 생기고요. 계속 이거 골치거든요. 좀 더 꿉꿉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찢어진 벽지까지. 그런데 네. 자 지금 노루하움 실크 벽지가 네. 싹 자, 올라갑니다. 벽지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인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고기는 한번 보십시오. 아니 1분도 안 걸렸어요. 몇 초 걸렸어요? 붙여주시기만 하면 끝. 되는 거예요. 길이만 자, 재가지고 인테리어 잘라서 끝! 자 여러분 이 모습과 이 모습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방법이 복잡하다면 고민을 하시겠지만요. 네. 너무 쉽잖아요. 네. DNA가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튼튼해요. 벽지 같은 거 풀 붙였다가 에이 하고 찢어진 경우 있으셨죠? 많죠. 튼튼해요. 튼튼하면서 이게 스티커 방식이잖아요. 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잘 붙이다가 안 되면 직시하시면 그건 또 설계가 되게 편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얇으면서도 튼튼한 게 이게 바로 기술력이에요. 이게 1T예요. 1T. 1T면 1mm거든요. 네. 보통은 어떠셨어요? 두껍죠. 막 안쪽에 은박지에다가 이거 뭐 빵빵하니까 막 겨울 쳐다보면 떼버리고 네. 근데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중 돼 있기 때문에 네. 1mm 안에 8중이 다 들어있는 기술력 노루하우홈의 벽지예요. 8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좋으실 겁니다. 튼튼하게 오래 쓰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백문이 후려일견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벽면 같은데 시공이 어려우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잡으시고요. 싹 여길 먼저 맞춰주세요. 옆에부터 맞춰주신 다음에 쭉쭉 평평하게만 펴서 붙여주시면 오! 끝! 대한씨! 대한씨 집에 내가 가서 해줄게요. 너무 잘하죠? 해주실래요? 벽면 나 몇 보세요. 군데 있는데 좀 해주실래요? 오, 진짜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와. 그냥 길이만 재가지고 잘라가지고 떼서 붙이면 끝. 제가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벽도 굉장히 좋지만은요. 네. 천장도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사이즈 재서 이렇게 위에 스티커 붙이듯이 눌러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칼로 싹 오려내면 되는 거죠. 그냥 요 사이즈만 재가지고 오려내주시면은 네. 천장은 물론이고요. 벽도 물론이고요. 바닥 빼고 다 붙일 수 있어요. 아우 진짜 좋다. 그러면서 품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깐깐한 제가 골랐습니다. 네. 여러분 노루하우홈 75년 전통이잖아요. 국내 생산이고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6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 보온율 테스트 완료까지. 와 이거 다 받았으니까 안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염물 제거까지 탁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내가 모르고요. 커피를 흘렸어요. 간장을 흘렸어요. 모르고 뭐가 튀었어요. 오렌지 주스 튀었네. 와. 근데 커피는 이게 진짜 한 번 묻으면 찐득찐득하기도 하고 변색이 잘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웬일이야. 이거 싹 지워지는 거 보세요. 오. 깨끗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 앰버처럼 약간 오돌도돌한 질감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그쵸. 코팅된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냥 네. 물걸레로 쓱쓱쓱 딱딱 닦아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관리가 너무 쉽죠. 아 좋다. 주부들이 좋다. 원했던 게 다 모여있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붙이는 소재를 가리지 않아요. 나무에도 되고요. 실크벽지, 일반벽지 다 되고요. 네. 타일 되는 거 너무 신기하죠. 타일도 되고요. 네. 석고보드, 시멘트, 유리, 시트지, 금속.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절계절마다 내가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뿐만이 아니든지 사무실, 자영업하시는 가게, 업장 네. 어디든지 바꾸실 수가 있는데 네. 전 나무랑 시멘트에 붙는 게 너무 신기했더라고요. 진짜 다용도실도 되는 거잖아요. 돼요. 다 되는 거예요. 그쵸? 베란다, 발코니 다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어떤 컬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네. 화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집안 전체를 좀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막 거실같이 큼직큼직한 공간이나 네. 안방도 물론 되게 좋은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거실에는 또 그레이가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좀 라이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쵸. 거실을 좀 모던한 느낌 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파스텔톤 대유행인 거 아시죠? 네. 블루 아들방이나 서재. 핑크는 우리 사랑하는 공주님 딸방. 네, 공주님 방에. 그렇죠. 아니면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네. 프렌치 블루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저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포인트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네. 부엌이나 약간 다용도실 같은데 한쪽 벽면에 포인트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요. 네. 자, 지금부터 30m를 선택하시면 얼마나 시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위아래로 쇼핑호스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위아래로 2m 정도 되는 벽에다가 네. 저희가 가로는 한 7.5m 정도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5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쵸. 30m를 선택하시면 이 정도를 시공하실 수가 있으니 니까 아, 한 작은 방이나 서재 벽 정도를 감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왕이면 저렇게,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와, 저렇게 10m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쓰시기도 좋고요. 붙였다 뗐다도 되는 스티커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여러분 오. 오늘 꼭 선택하시고요. K쇼핑 단독 방송 상품이면서 또 드리는 사은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거잖아요. 네, 요건데요. 네. 30m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저희가 스위치 커버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때 많이 타잖아요. 스위치 주변에 붙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거실이나 아이들 방, 안방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요. 요 사은품까지 같이 받아보시려면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하세요. 네, 무이자 6개월의 혜택까지. 여러분, 제로를 가져가시는데도 7만원대.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가격적으로 한놀보다는 제로리 더 저렴하네요. 한 달에 12,120원이면 가능하세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와우.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세요. 우리 엄마 최고! 엄마가 다 해준 거야. 아이들 학원 간 시간에 잠깐 놀이터 나간 사이에 그때 싹 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풀이 필요 없는 스티커형인데요. 네. 또 이러면서 색상도 예쁘죠? 낙서 자국, 곰팡이 자국, 찢어진 거 다 가리죠? 오, 그리고 저렇게 오염물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오염물 제거에도 탁월하죠. 네. 너무 편해요, 진짜. 저 예전에 이사했을 때 이사 한 첫날 커피 쏟아가지고 벽지 붙잡고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약간 네. 이 질감도 있고 코팅된 네. 느낌도 있기 때문에 물걸레 딱딱 닦아주시면 되는 거고.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 집안을 바꿔보시겠다. 가족들끼리 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네. 어떤 컬러 하는지 우리가 한번 추천을 좀 드릴게요. 뭐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만족을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은 화이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널보다는 제로를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제일 저렴해요. 그렇죠. 72,000원대. 자, 10m 길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길죠? 요거 세로를 받아가시는데 72,000원대예요. 그러니까요. 한놀당 10m의 길이. 네. 그러면 대충 30m면 내가 어느 공간에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네.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중에서 골라주시면 저희가 세로를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저희가 스위치 커버까지 드릴 거예요. 오. 너무 괜찮아요. 이거 그쵸?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쵸?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전구성 자동충전화 10% 즉시 할인까지 받으셔서 네. 72,720원에 세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 6개월의 혜택까지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집안 분위기 확실히 바꿔보세요.
빛을 주자고요. 지금 이 시간은 노루하우홈의 실크벽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풀 필요 없습니다. 인건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찍찍 붙일 수 있는 스티커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써보시면은요. 네. 더 필요한데? 더 없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이왕이면 맞아요. 많은 구성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벽지 어디 거 선택하셔야 될까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75년 컬러 전문기업 노루페인트 많이 아시죠? 그 노루하우홈의 벽지로 오늘 인사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K쇼핑 단독 방송 상품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이니까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늘 30m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스위치 커버를 증정을 해드릴 건데요. 이왕이면 많은 구성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 옆에 보시면 옆에 붙여놨어요. 여기 있어요. 사람 손때 많이 타는 거실이나 아이들 방 같은 데 이렇게 스위치 주변에 붙여두시면은요. 인테리어 느낌도 나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기 손때가 묻거든요. 묻어요. 싹 가릴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자, 오늘 선택하실 수 있는 색상 보여드릴까요? 네.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결혼했을 때 그때 공사했던 그 꽃무늬 이거 촌스러워서 바꾸고 싶은데 유행. 너무 유행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실 거고 네. 애들이 꼭 낙서하더라고요. 근데 또 혼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릴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공사하기는 힘들었어요. 안 돼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곰팡이나 결로 때문에 어우 이거는 진짜 가리고 싶어요. 누가 볼까 무서워요. 가구 뒤에 보시면 곰팡이 같은 것도 꼭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찢어진 벽지, 가구 옮기다가 벽지 찢어진 경우 되게 많고 네. 또 오래되다 보면요 벽지 찢어진 거 한두 군데 꼭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감싸줄 수 있는 게 벽지 시공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벽지 시공이에요, 고객님. 그리고 만약에 잘못 붙였다 그러면 살짝 떼서 다시 이렇게 싹 붙일 수 있는 거. 벽지 위에 붙이셔도 되고 그냥 스티커처럼. 소재도 가리지 않아요. 네. 끝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벽지 시공이 끝났어요. 자, 비포 애프터 어떤 모습이 더 좋으십니까? 진짜 당연히 편하죠? 왼쪽이겠죠. 그렇죠.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스티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정말 편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얇습니다. 네. 이게요 1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거 견고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팽팽하면서도 이게 팔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 팔중 구조 저렇게 1mm의 단위 이 두께이기는 하지만요. 네. 이 안에 팔중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 다 들어가 있는 게 노루하우홈의 네, 보통은 팔중 구조였을 때는 이 정도 두께를 상상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빵빵하고 안쪽에 은박지 있고 겨울철 되면 다 뜯어내고 이런 두께 다르다, 다르다. 1mm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스티커만 떼신 다음에 짜자잔. 바로 붙입니다. 여기 이렇게 굴곡진 부분도요. 네. 그냥 잘 각만 잡아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쫙 붙입니다. 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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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웬일이야. 옆면 보세요. 옆면 보시면 날렵하게 모서리 V라인처럼 모서리도 날렵하게 붙었잖아요. 진짜 깨끗해요. 이러니까 오래된 곳, 곰팡이에 쓴 곳, 결로 있는 곳도 그냥 붙여버리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쵸. 너무 쉽죠. 그리고 이게 풀에 붙이는 게 아니니까 천장 같은 거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쵸. 천장 시공도 간편하게. 사이즈만 재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가위로 싹 오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위쪽에다 이렇게 붙여내시면 되는 거예요. 칼로. 스티커 붙이듯이 네. 천장도 얼마든지 간편하고요. 벽은 물론이고요. 그냥 네. 이제는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바꿔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너무 편하죠. 그러면서도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노루하우홈이잖아요. 네. 그리고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그리고 6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으시고요. 네. 보온율 테스트까지.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꼼꼼히 따져보세요. 네. 그리고 오염물 제거까지. 꼭 그렇더라고요. 주방 옆이면 간장도 흘리시고 아니면 커피도 흘리시고 제가 네. 커피를 일부러 한번 뿌려볼게요. 일부러 많이 뿌렸습니다. 어떻게 저걸. 웬일이야. 근데 그냥 싹 웬일이야. 물걸레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오돌도돌한 진감이 있는 실크벽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요. 맞아요. 엠버 처리도 있고 약간 코팅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물걸레로 쓱쓱쓱 닦아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재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무 벽면. 나무도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벽지 그냥 위에. 네. 일반 벽지도 되고 실크 벽지도 돼요. 그렇죠. 타일 벽면까지 되고요. 심지어 석고보드도 되고, 시멘트, 유리, 시티지, 금속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왜 영업점 있잖아요. 아니 뭐 카페라든가 아니 뭐 베란다라든가 어디든 다 좋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창고, 네. 사무실 뭐 어디든 좋습니다. 네. 어떤 소재를 쓰시든지요 붙을 테니까요. 고객님이 네. 이 소재는 있다면요 그냥 벽지 선택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셀프로 싹 바꿔보시면 네.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중에 기본. 자 지금 색상 안내드릴게요. 네. 기본이죠. 화이트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을 것으로 안내가 되고 인기가 제일 많을 네. 거예요. 네. 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요거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렇죠. 그레이는 거실로 하세요. 화이트를 방해하셨다면 그레이는 거실. 약간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거실 괜찮고요. 네.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방이나 아들 방 이런 데 좀 시원한 느낌으로 줄 수가 있고 좋죠. 핑크는 딸 방이겠죠? 그리고 네. 이제 자취 시작하는 20대 초반의 약간 여성분들, 네. 여대생분들도 집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프렌치 블루가 너무 좋은 게 2020년 팬톤사에서 발표한 클래식 블루랑 야. 이 색상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화이트, 그레이, 블루,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순으로 제가 권장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꼭 선택하시고 네. 진짜 이 세로비면 엄청나네요. 띄워봐야 돼요, 저는. 네. 이쪽으로. 제가 지금 30m, 그러니까 세로일 정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공을 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네. 지금 이거 위아래로는 와, 한 2m 놀다. 정도 돼요, 고객님. 네. 그리고 이쪽은요, 가로는 7.5m 정도 되거든요. 아. 이 정도의 벽면이라면 한 작은 방을 4면은 두를 수 있는 정도? 네, 보통 4형에서 5형 정도면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널보다는 세롤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쫙 펼쳐봤더니 와 이게 진짜 10m 정도 되죠? 이게 한롤을 펼쳤을 때 길이를 와, 보여드리는 10m? 건데요. 네. 이거를 보통 많이 하세요. 이왕이면 네. 뭐 10m, 20m 대충 계산하셨다가 재셨다가 나중에 모자르게 되면은요 네. 저희도 그때는 어떻게 정말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왕이면 많은 구성 30m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 오늘 자동 주문 전화 연결하시면 10% 할인까지 받으시면서 특별 상품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 손때 묻은 거 스위치 커버 하나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네, 그럼요. 세를 구매하시면 네, 30m 구매하시면은 뭐 거실이나 아이들 손때 많이 타는 그 방에다가 스위치 커버도 같이 사은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동 주문 1번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많은 구성입니다. 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심플하게 문양 없는 것.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질감이 느껴지는 실크 벽지가 유행인데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정말 그 재료값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서 진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가 낙서를 해도 곰팡이가 슬어도 찢어져도 그냥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싹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티커형 노루하움 실크 벽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붙이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워요. 벽지 네. 시공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기발하거든요. 네. 벽지가 이쁘기만 한 게 다가 아니에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보온율 테스트, 6대 중금속 테스트도 완료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이 사는 방이고 우리 부모님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네네. 이번에는요. 이번에 그 K쇼핑 단독 방송 상품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에 선택하셔가지고 좀 많은 구성으로 선택해보시기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보셨죠. 곰팡이는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낙서 그대로 노출되기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스티커형으로 바꿔보세요. 쉬워요. 저도 했잖아요. 저는 진짜 막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디테일하지 않아서 잘 못했었는데 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한. 네. 거기에 8중 구조로 아주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색상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방에는 깨끗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화이트, 거실에는 그레이. 네. 근데 그레이도 이게 짙은 그레이가 아니라서 굉장히 맞아요. 넓어 보일 거예요. 네. 아들 방엔 블루, 아니면 서재도 괜찮고요. 딸 방엔 핑크, 프렌치 블루는 포인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놀보다는 제롤이 무조건 가격적으로 우위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성은요.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나지만요. 가격은 두 배, 세 배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들어오십시오. 자동 주문 1번이 가장 많은 구성이고요. 화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초간단 스티커 방식 어르신들도 여자분들도 정말 손재주 없는 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왜 오래된 벽지 보시면 이 문양이 예전 거라서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유행과 때가 같이 묻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바꿔주셔야 되는 네. 거고. 아이들 낙서하잖아요. 네. 요거 낙서하는 아이들은요 혼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괜히 아이들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네.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이것도 좀 가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곰팡이 아우 이거는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요. 생긴 데 또 생기고요. 계속 이거 골치거든요. 좀 꿉꿉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찢어진 벽지까지. 그런데 네. 자 지금 노루하움 실크 벽지가 네. 싹 올라갑니다. 자, 벽지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인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고객님 한번 보십시오. 아니 1분도 안 걸렸어요. 몇 초 걸렸어요?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이만 자, 재가지고 인테리어 끝! 자 여러분 이 모습과 이 모습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방법이 복잡하다면 고민을 하시겠지만요. 네. 너무 쉽잖아요. 네. DNA가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튼튼해요. 벽지 같은 거 풀 붙였다가 에이 하고 찢어진 경우 있으셨죠? 많죠. 튼튼해요. 튼튼하면서 이게 스티커 방식이잖아요. 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잘 붙이다가 안 되면 직시하시면 그건 또 설계가 되게 편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얇으면서도 튼튼한 게 이게 바로 기술력이에요. 이게 1T예요. 1T. 1T면 1mm거든요. 네. 보통은 어떠셨어요? 두껍죠. 막 안쪽에 은박지에다가 이거 뭐 빵빵하니까 막 그쵸? 겨울철되면 떼버리고 네. 근데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mm 안에 8중이 다 들어있는 기술력. 노루하우홈의 벽지예요. 8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좋으실 겁니다. 튼튼하게 오래 쓰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백무늬 후려일견 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벽면 같은데 시공이 어려우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잡으시고요. 싹 여기를 먼저 맞춰주세요. 옆에부터 맞춰주신 다음에 쭉쭉. 평평하게만 펴서 붙여주시면 오! 끝! 대한씨! 대한씨 집에 내가 가서 해줄게요. 너무 잘하죠? 해주실래요? 벽면 보세요. 몇 군데 있는데 좀 해주실래요? 오, 진짜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냥 길이만 재가지고 잘라가지고 떼서 붙이면 끝.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벽도 굉장히 좋지만은요. 네. 천장도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사이즈 재서 이렇게 위에 스티커 붙이듯이 눌러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칼로 싹 오려내면 되는 거죠. 그냥 이 사이즈만 재가지고 오려내주시면 네. 천장은 물론이고요. 벽도 물론이고요. 바닥 빼고 다 붙일 수 있어요. 아우 진짜 좋다. 그러면서 품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깐깐한 제가 골랐습니다. 네. 여러분 노루하우홈 75년 전통이잖아요. 국내 생산이고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6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 보온율 테스트 완료까지. 와 이거 다 받았으니까 안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염물 제거까지 탁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내가 모르고요. 커피를 흘렸어요. 간장을 흘렸어요. 모르고 뭐가 튀었어요. 오렌지 주스 튀었네. 와. 근데 커피는 이게 진짜 한번 묻으면 찐득찐득하기도 하고 변색이 잘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웬일이야. 이거 싹 지워지는 거 보세요. 오. 깨끗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 앰버처럼 약간 오돌도돌한 질감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그쵸. 코팅된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냥 네. 물걸레로 쓱쓱쓱 딱딱
닦아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관리가 너무 쉽죠. 아 좋다. 주부들이 아, 좋다. 원했던 게 다 모여 있습니다. 아, 좋다. 그러면서도 붙이는 소재를 가리지 않아요. 나무에도 되고요. 실크 벽지, 일반 벽지 다 되고요. 네. 타일 되는 거 너무 신기하죠. 타일도 되고요. 네. 석고보드, 시멘트, 유리, 시트지, 금속.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절 계절마다 내가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뿐만이 아니든지 사무실, 자영업하시는 가게, 업장 네. 어디든지 바꾸실 수가 있는데 네. 전 나무랑 시멘트에 붙는 게 너무 신기했더라고요. 진짜 다용도실도 되는 거잖아요. 돼요. 다 되는 거예요. 그쵸? 베란다, 발코니 다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어떤 컬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네. 화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집안 전체를 좀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막 거실같이 큼직큼직한 공간이나 네. 안방도 물론 되게 좋은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거실에는 또 그레이가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좀 라이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쵸. 거실을 좀 모던한 느낌 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파스텔톤 대유행인 거 아시죠? 네. 블루 아델방이나 서재. 서재. 핑크는 우리 사랑하는 공주님 딸방. 네, 공주님 방에. 그렇죠. 아니면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네. 프렌치 블루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저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포인트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네. 부엌이나 약간 다용도실 같은데 한쪽 벽면에 포인트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요. 네. 자, 지금부터 30m로 선택하시면 얼마나 시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위아래로 쇼핑 호스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위아래로 2m 정도 되는 벽에다가 저희가 가로는 한 7.5m 정도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5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쵸. 30m를 선택하시면 이 정도를 시공하실 수가 있으니 니까 아, 한 작은 방이나 서재 벽 정도를 감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왕이면 저렇게,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와, 저렇게 10m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쓰시기도 좋고요. 붙였다 뗐다도 되는 스티커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여러분 오. 오늘 꼭 선택하시고요. K쇼핑 단독 방송 상품이면서 또 드리는 사은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바로 요거잖아요. 네, 요건데요. 네. 30m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저희가 스위치 커버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때 많이 타잖아요. 스위치 주변에 붙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거실이나 아이들 방, 안방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요. 요 사은품까지 같이 받아보시려면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하세요. 네, 무이자 6개월의 혜택까지 여러분 제로를 가져가시는데도 7만 원대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가격적으로 한놀보다는 제로리 더 저렴하네요. 한 달에 12,120원이면 가능하세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와우.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세요. 우리 엄마 최고! 엄마가 다 해준 거야. 아이들 학원 간 시간에 잠깐 놀이터 나간 사이에 그때 싹 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풀이 필요 없는 스티커형인데요. 네. 또 이러면서 색상도 예쁘죠? 낙석 자국, 곰팡이 자국, 찢어진 거 다 가리죠? 오, 그리고 저렇게 오염물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오염물 제거에도 탁월하죠. 네. 너무 편해요, 진짜. 저 예전에 이사했을 때 이사 한 첫날 커피 쏟아가지고 벽지 붙잡고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약간 네. 이 질감도 있고 커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물걸레 딱딱 닦아주시면 되는 거고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 집안을 바꿔보시겠다 가족들끼리 하시기도 충분합니다. 네. 어떤 컬러 하는지 우리가 한번 추천을 좀 드릴게요. 뭐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만족을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은 화이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널보다는 제로를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제일 저렴해요. 그렇죠. 72,000원대. 자, 10m 길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길죠? 요거 세로를 받아가시는데 72,000원대예요. 그러니까요.
한놀당 10m의 길이. 네. 그러면 대충 30m면 내가 어느 공간에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네.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중에서 골라주시면 저희가 새롤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저희가 스위치 커버까지 드릴 거예요. 오, 너무 괜찮아요. 이거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쵸? 괜찮아요. 그리고 전구성 자동충전화 10% 즉시 할인까지 받으셔서 네. 72,720원에 새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 6개월의 혜택까지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집안 분위기 확실히 바꿔보세요. 주자고요. 지금 이 시간은 노루하우홈의 실크벽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풀 필요 없습니다. 인건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찍찍 붙일 수 있는 스티커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써보시면은요. 네. 더 필요한데? 네. 더 없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이왕이면 맞아요. 많은 구성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벽지 어디 거 선택하셔야 될까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75년 컬러 전문기업 노루페인트 많이 아시죠? 그 노루하우홈의 벽지로 오늘 인사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K쇼핑 단독 방송 상품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이니까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늘 30m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스위치 커버를 증정을 해드릴 건데요. 이왕이면 많은 구성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 옆에 보시면 옆에 붙여놨어요. 여기 있어요. 손때 많이 타는 거실이나 아이들 방 같은데 이렇게 스위치 주변에 붙여두시면은요 인테리어 느낌도 나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기 손때가 묻거든요. 묻어요. 싹 가릴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자 오늘 선택하실 수 있는 색상 보여드릴까요? 네?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결혼했을 때 그때 공사했던 그 꽃무늬 이거 촌스러워서 바꾸고 싶은데 유행. 너무 유행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실 거고 네. 애들이 꼭 낙서하더라고요. 근데 또 혼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릴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공사하기는 힘들었어요. 안 돼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곰팡이나 결로 때문에 아우 이거는 진짜 가리고 싶어요. 누가 볼까 무서워요. 가구 뒤에 보시면 곰팡이 같은 것도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찢어진 벽지, 가구 옮기다가 벽지 찢어진 경우 되게 많고 네. 또 오래되다 보면요 벽지 찢어진 거 한두 군데 꼭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감싸줄 수 있는 게 벽지 시공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벽지 시공이에요, 고객님. 그리고 만약에 잘못 붙였다 그러면 살짝 떼서 다시 이렇게 싹 붙일 수 있는 거. 벽지 위에 붙이셔도 되고 그냥 소재도 가리지 않아요. 네. 끝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벽지 시공이 끝났어요. 자, 비포 애프터 어떤 모습이 더 좋으십니까? 진짜 당연히 편하죠? 왼쪽이겠죠. 그렇죠.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스티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정말 편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얇습니다. 네. 이게요 1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거 견고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팽팽하면서도 이게 팔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 팔중 구조 저렇게 1mm 단위 이 두께이기는 하지만요. 네. 이 안에 팔중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 다 들어가 있는 게 노루하우홈의 네. 보통은 팔중 구조였을 때는 이 정도 두께를 상상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빵빵하고 안쪽에 은박지 있고 겨울철 되면 다 뜯어내고 이런 두께 그쵸. 다르다 다르다 1mm 안에 다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스티커만 떼신 다음에 짜자잔. 바로 붙입니다. 여기 이렇게 불곡진 부분도요. 네. 그냥 잘 각만 잘 봐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쭉쭉. 쫙 붙입니다. 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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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웬일이야. 옆면 보세요. 옆면 보시면 날렵하게
모서리까지. 우리 V라인처럼 모서리도 날렵하게 붙었잖아요. 진짜 깨끗해요. 이러니까 오래된 곳, 곰팡이 쓴 곳, 결로 있는 곳도 그냥 붙여버리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쵸? 너무 쉽죠. 그리고 이게 풀에 붙이는 게 아니니까 천장 같은 거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쵸? 천장 시공도 간편하게. 사이즈만 재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가위로 싹 오려내시면 되는 그냥 거예요. 그냥 위쪽에다 이렇게 붙여내시면 되는 거예요. 칼로. 스티고 붙이듯이. 네. 천장도 얼마든지 간편하고요. 벽은 물론이고요. 그냥 네. 이제는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바꿔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편하죠. 그러면서도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노루하움이잖아요. 네. 그리고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그리고 6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으시고요. 네. 보온율 테스트까지.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꼼꼼히 따져보세요. 네. 그리고 오염물 제거까지 꼭 그렇더라고요. 주방 옆이면 간장도 흘리시고 아니면 커피도 흘리시고. 제가 네. 커피를 일부러 한번 뿌려볼게요. 일부러 많이 뿌렸습니다. 어떻게 저걸. 웬일이야. 근데 그냥 싹 웬일이야. 물걸레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오돌도돌한 진감이 있는 실크벽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요. 맞아요. 엠버 처리도 있고 약간 코팅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물걸레로 쓱쓱쓱 닦아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재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무 벽면. 나무도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벽지 그냥 위에 네. 일반 벽지도 되고 실크 벽지도 돼요. 그렇죠. 타일 벽면까지 되고요. 심지어 석고보드도 되고, 시멘트, 유리, 시티지 금속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왜 영업점 있잖아요. 아니 뭐 카페라든가 아니 뭐 베란다라든가 어디든 다 좋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창고, 네. 사무실 뭐 어디든 좋습니다. 네. 어떤 소재를 쓰시든지요 붙을 테니까요. 고객님이 네. 이 소재는 있다면요 그냥 벽지 선택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셀프로 싹 바꿔보시면 네.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중에 기본. 자 지금 색상 안내 드릴게요. 네. 기본이죠. 화이트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을 것으로 안내가 되고 인기가 제일 많을 네. 거예요. 네. 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요거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렇죠. 그레이는 거실로 하세요. 화이트를 방해하셨다면 그레이는 거실. 약간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거실 괜찮고요. 네.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방이나 아들 방 이런 데 좀 시원한 느낌으로 줄 수가 있고 좋죠. 핑크는 딸 방이겠죠? 그리고 네. 이제 자취 시작하는 20대 초반의 약간 여성분들, 네. 여대생분들도 집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프렌치 블루가 너무 좋은 게 2020년 펜톤사에서 발표한 클래식 블루랑 야. 이 색상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화이트, 그레이, 블루,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순으로 제가 권장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꼭 선택하시고 네. 진짜 이 세로 보면 엄청나네요. 뛰어봐야 돼요, 저는 네. 이제.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제가 지금 30m, 그러니까 세로를 정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공을 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네. 지금 이거 위아래로는 와, 한 2m 정도 돼요, 고객님. 네. 그리고 이쪽은요, 가로는 7.5m 정도 되거든요. 아. 이 정도의 벽면이라면 한 작은 방을 4면은 두를 수 있는 정도? 네, 보통 4형에서 5형 정도면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놀보다는 세롤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쫙 펼쳐봤더니 와 이게 진짜 10m 정도 되죠? 이게 한롤을 펼쳤을 때 길이를 와, 보여드리는 10m? 건데요. 네. 이거를 보통 많이 하세요. 이왕이면 뭐 10m, 20m 대충 계산하셨다가 재셨다가 나중에 모자르게 되면은요 네. 저희도 그때는 어떻게 정말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왕이면 많은 곳은 30m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 오늘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 10% 할인까지 받으시면서 특별 상품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 손때 묻은 거 스위치 커버 하나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네, 그럼요. 새를 구매하시면 네, 30m 구매하시면은 뭐 거실이나 아이들 손때 많이 타는 그 방에다가 스위치 커버도 같이 사은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동주문 1번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많은 구성입니다. 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심플하게 문양 없는 것.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질감이 느껴지는 실크 벽지가 유행인데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정말 그 재료값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서 진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가 낙서를 해도 곰팡이가 싫어도 찢어져도 그냥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싹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티커형 노루하움 실크 벽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붙이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워요. 벽지 네. 시공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기발하거든요. 네. 벽지가 이쁘기만 한 게 다가 아니에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보온율 테스트, 6대 중금료 테스트도 완료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이 사는 방이고 우리 부모님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네네. 이번에는요. 이번에 그 K쇼핏 단독 방송 상품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에 선택하셔가지고 좀 많은 구성으로 선택해보시기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보셨죠. 곰팡이는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낙서 그대로 노출되기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스티커형으로 바꿔보세요. 쉬워요. 저도 했잖아요. 저는 진짜 막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디테일하지 않아서 잘 못했었는데 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한 네. 거기에 8중 구조로 아주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책상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방에는 깨끗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화이트, 거실에는 그레이. 네. 근데 그레이도 이게 짙은 그레이가 아니라서 굉장히 맞아요. 넓어 보일 거예요. 네. 아들 방엔 블루, 아니면 서재도 괜찮고요. 딸 방엔 핑크, 프렌치 블루는 포인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놀보다는 재롤이 무조건 가격적으로 우위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성은요.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나지만요. 가격은 두 배, 세 배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들어오십시오. 자동 주문 1번이 가장 많은 구성이고요. 화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초간단 스티커 방식 어르신들도 여자분들도 정말 손재주 없는 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왜 오래된 벽지 보시면 이 문양이 예전 거라서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유행과 때가 같이 묻어 있어요. 요것도 한번 바꿔주셔야 되는 네. 거고 아이들 낙서하잖아요. 네. 요거 낙서하는 아이들은요 혼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괜히 아이들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네.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이것도 좀 가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곰팡이 아우 이거는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요. 생긴 데 또 생기고요. 계속 이거 골치거든요. 좀 더 꿉꿉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찢어진 벽지까지. 그런데 네. 자 지금 노루하움 실크 벽지가 네. 싹 올라갑니다. 자, 벽지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인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고기는 한번 보십시오. 아니 1분도 안 걸렸어요. 몇 초 걸렸어요? 붙여주시기만 하면 끝. 되는 거예요. 길이만 자, 재가지고 인테리어 끝! 자 여러분 이 모습과 이 모습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방법이 복잡하다면 고민을 하시겠지만요. 네. 너무 쉽잖아요. DNA가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튼튼해요. 벽지 같은 거 풀 붙였다가 에이 하고 찢어진 경우 있으셨죠? 많죠. 튼튼해요. 튼튼하면서 이게 스티커 방식이잖아요. 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잘 붙이다가 안 되면 직시하시면 그건 또 설계가 되게 편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얇으면서도 튼튼한 게 이게 바로 기술력이에요. 이게 1T예요. 1T. 1T면 1mm거든요. 네. 보통은 어떠셨어요? 두껍죠. 막 안쪽에 은박지에다가 이거 뭐 빵빵하니까 막 그쵸? 겨울철되면 떼버리고 네. 근데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중 돼 있기 때문에 네. 1mm 안에 8중이 다 들어있는 기술력 노루하우홈의 벽지예요. 8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좋으실 겁니다. 튼튼하게 오래 쓰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백문 후려일견 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벽면 같은데 시공이 어려우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잡으시고요. 싹 여길 먼저 맞춰주세요. 옆에부터 맞춰주신 다음에 쭉쭉 평평하게만 펴서 붙여주시면 오! 끝. 대한 씨, 대한 씨 집에 내가 가서 해줄게요. 너무 잘하죠? 해주실래요? 벽면
보세요. 몇 군데 있는데 좀 해주실래요? 오, 진짜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너무 간편하잖아요. 와. 그냥 길이만 재가지고 잘라가지고 떼서 붙이면 끝. 제가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벽도 굉장히 좋지만은요. 네. 천장도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사이즈 재서 이렇게 위에 스티커 붙이듯이 눌러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칼로 싹 오려내면 되는 거죠. 그냥 이 사이즈만 재가지고 오려내주시면은 네. 천장은 물론이고요. 벽도 물론이고요. 바닥 빼고 다 붙일 수 있어요. 아우 진짜 좋다. 그러면서 품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깐깐한 제가 골랐습니다. 네. 여러분 노르하우홈 75년 전통이잖아요. 국내 생산이고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6대 중금속 테스트 완료, 보온율 테스트 완료까지. 와 이거 다 받았으니까 안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염물 제거까지 탁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내가 모르고요. 커피를 흘렸어요. 간장을 흘렸어요. 모르고 뭐가 튀었어요. 오렌지 주스 튀었네. 와. 근데 커피는 이게 진짜 한 번 묻으면 찐득찐득하기도 하고 변색이 잘 되거든요. 맞아요. 웬일이야. 이거 싹 지워지는 거 보세요. 오. 깨끗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네. 앰버처럼 약간 오돌도돌한 질감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그쵸. 코팅된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냥 네. 물걸레로 쓱쓱쓱 딱딱 닦아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관리가 너무 쉽죠. 아 좋다. 주부들이 좋다. 원했던 게 다 모여있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붙이는 소재를 가리지 않아요. 나무에도 되고요. 실크 벽지, 일반 벽지 다 되고요. 네. 타일 되는 거 너무 신기하죠. 타일도 되고요. 네. 석고보드, 시멘트, 유리, 시트지, 금속.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절마다 내가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뿐만이 아니든지 사무실, 자영업하시는 가게, 업장 네. 어디든지 바꾸실 수가 있는데 네. 전 나무랑 시멘트에 붙는 게 너무 신기했더라고요. 진짜 다용도실도 되는 거잖아요. 돼요. 다 되는 거예요. 베란다, 그쵸? 발코니 다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어떤 컬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네. 화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집안 전체를 좀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거실같이 큼직큼직한 공간이나 네. 안방도 물론 되게 좋은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거실에는 또 그레이가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좀 라이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쵸? 거실을 좀 모던한 느낌 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파스텔톤 대유행인 거 아시죠? 네. 블루 아들방이나 서재 핑크는 우리 그 사랑하는 공주님 딸방 네, 공주님 방에 그쵸? 아니면 혼자 사시는 여성분 네. 프렌치 블루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저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포인트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네. 부엌이나 약간 다용도실 같은데 한쪽 벽면에 포인트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요. 네. 자, 지금부터 30m를 선택하시면 얼마나 시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위아래로 쇼핑호스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위아래로 2m 정도 되는 벽에다가 네. 저희가 가로는 한 7.5m 정도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5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쵸. 30m를 선택하시면 이 정도를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아, 한 작은 방이나 서재 벽 정도를 감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왕이면 저렇게,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와 저렇게 10m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쓰시기도 좋고요. 붙였다 뗐다도 되는 스티커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여러분 오. 오늘 꼭 선택하시고요. K쇼핑 단독 방송 상품이면서 또 드리는 사은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거잖아요. 네, 요건데요. 네. 30m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저희가 스위치 커버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때 많이 타잖아요. 스위치 주변에 붙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거실이나 아이들 방, 안방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요. 요 사은품까지 같이 받아보시려면 이왕이면 많은 구성으로 선택을 하세요. 네, 무이자 6개월의 혜택까지. 여러분, 제로를 가져가시는데도 7만원대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가격적으로 한놀보다는 제로리 더 저렴하네요. 한 달에 12,120원이면 가능하세요. 드라마틱한
신기하지 않나요? 와우.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세요. 우리 엄마 최고! 엄마가 다 해준 거야. 아이들 학원 간 시간에 잠깐 놀이터 나간 사이에 그때 싹 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풀이 필요 없는 스티커형인데요. 네. 또 이러면서 색상도 예쁘죠? 낙서 자국, 곰팡이 자국, 찢어진 거 다 가리죠? 오, 그리고 저렇게 오염물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오염물 제거에도 탁월하죠. 네. 너무 편해요, 진짜. 저 예전에 이사했을 때 이사 한 첫날 커피 쏟아가지고 벽지 붙잡고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약간 네. 이 질감도 있고 코팅된 네. 느낌도 있기 때문에 물걸레 딱딱 닦아주시면 되는 거고.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 집안을 바꿔보시겠다. 가족들끼리 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네. 어떤 컬러 하는지 우리가 한번 추천을 좀 드릴게요. 뭐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만족을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은 화이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널보다는 제로를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제일 저렴해요. 그렇죠. 72,000원대. 자, 10m 길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길죠? 요거 세로를 받아가시는데 72,000원대예요. 그러니까요. 한놀당 10m의 길이. 네. 그러면 대충 30m면 내가 어느 공간에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네. 화이트 그레이, 블루 핑크, 프렌치 블루 중에서 골라주시면 저희가 세롤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저희가 스위치 커버까지 드릴 거예요. 오. 너무 괜찮아요. 이거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쵸?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전구성 자동 충전화 10% 즉시 할인까지 받으셔서 네. 72,720원에 세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 6개월의 혜택까지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집안 분위기 확실히 바꿔보세요. 이 방송은 잠깐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네,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자, 팬츠 전문 브랜드 에이핏에서요. 초특가로 공개가 되는 시간입니다. 세 벌이 아니라 일단 네 벌인 거 먼저 강조를 할 거고요. 이 방송은 귀한 게 다른 채널의 방송이 없죠. 네. 저희 K쇼핑에 단독으로 준비가 됐고 가격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가격은 더 이상 손을 못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동주문 쪽으로 들어오시면 38,900원에 무려 4벌을 가져가시는 기회인데요. 네. 이 가격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정말 마음에 드는 쇼핑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팬츠하면 에이핏이고 그쵸? 에이핏 하면 팬츠 아니겠어요? 그 여름에 심지어 너무너무 시원한 인견이 와. 완전 가볍게 들어간 4벌을 지금부터 컬러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벌 고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 네? 지금부터 블랙에다가 네이비입니다.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올 여름에 이 컬러 없으면 큰일 나죠. 네? 로얄 블루에다가 화이트까지. 사이즈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5호부터 9호까지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고객님 정 사이즈 하나만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네벌을 전부 다 K쇼핑 단독 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네? 파격 초특가죠. 사이즈만 고르시면 네벌을 다 드릴 거고요. 자, AP 하면 모든 부분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쵸. 첫 번째는 허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허리를 보여드릴 텐데 보통 이 정도만 늘어나도 우리가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AP시잖아요. 이 정도 늘어나줘야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여름에 특히나 배에다가 땀 차는 경우 많은데 부드럽게 늘어나니까 자, 안쪽에 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360도로 해서 얇지도 않고요. 두껍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얇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랫배가 나오면 배를 퉁 치고 바깥으로 꺾여버려요. 그렇지 않게 아랫배부터 윗배까지 해서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자, 그리고 밴드 부분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에이핏은 모든 부분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이죠. 어디 하나 낑기거나 미어지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고요. 네. 정말 부드러운 이 신축성과 보건력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제가 만지면서 시원하고 말랑거리고 레이온이 무려 75%가 들어가요. 맞아요. 인견. 어허. 그래서 가볍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소재에다가 이 팬츠의 또 장점은 보통 이렇게 네 벌씩 밴딩으로 들이면 정말 그냥 엉덩이 가려서 숨겨서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까봐 이 네 벌 모두 다요. 포켓은 또 다 들어갔어요. 맞아요. 리얼 포켓 다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완전 리얼 애플 힙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죠. 포켓 잠깐 보시면서 애플힙 만들어 드릴 거고요. 네. 자, 이 팬츠 네 벌 모두 다 상품평이 참 좋았던 게 원단의 두께감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이시죠? 제 손과 손이 맞닿을 만큼 가볍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당겨서 소재를 보여드리면 이 직조감이 좋았던 게 그냥 깨끗한 솔리드한 느낌이 아니라 좀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퍼져 보일 것을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는 매력도 있고요. 네. 그냥 면 티셔츠뿐만 아니라 블라우스에도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타지 않는 직조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결결이 살아 있는 느낌 때문에 원단 진짜 끝내준다라는 말씀하실 겁니다. 이 팬츠를 입으시면 일단 날씬해 보이는 거 기본이고요. 네. 첫 번째 너무 시원해요. 지금 전체가 다 인견으로 들어가서 한 여름까지 입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 들러붙는 거 뭐 하나 없으면서 완전 시원하면서 가벼운 느낌으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컬러는 로얄 블루 컬러인데 야, 진짜 예쁘다. 자, 배부터 갈게요. 이 밴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 밴딩의 두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두께가 그리고 이 높이가 지금 거의 배꼽선 가깝게 올라와줘요. 안정감 있게 올라와주기 때문에 뒤쪽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더 올라와주죠. 배가 나오게 되면 이 밴드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아랫배부터 윗배까지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요 힘이 너무 좋았어요. 야. 너무너무 부드러우면서도요. 이 허리 옆구리 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부드러움 이건 차원이 다른 거고 앞쪽 라인, Y라인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제대로 된 팬츠핏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보통 이런 밴딩 팬츠를 입을 때 이런 데 살쪄 보이는 경우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팬츠 전문 브랜드는 택을 잡아내요. 엉덩이 라인 잡아내면서 힙업 느낌까지요. 아, 뒤태가 이렇게 이쁜 여자인지 몰랐어요. 뒤에 라인이 너무 예뻐서 진짜 예뻐요. 이 엉덩이 포켓 위치도 중요하고요. 네. 지금 이 라인 자체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도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요. 야. 가볍죠. 레이온으로 해서 무릎 밑선까지 이제는 여름이라서요. 밑단이 좁아들면 숨통 막혀요. 맞아요. 약간의 여유를 주면서 바람은 다 통하면서 동시에 다리까지 길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 레이온이니까요. 시원함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짜 지금에는 지금 시즌에는요. 이런 팬츠 입으셔야 돼요. 내 안쪽에 있는 꿉꿉한 열기 막 습기 막 이런 거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네. 진짜 쾌적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시원한 인견 소재가 75%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고객님 이제는 이런 팬츠 입으셔야 됩니다. 저 블랙 입었거든요. 우리 여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컬러가 이 블랙이잖아요. 조금 더 시원하고 날씬하고 편안하게 한번 입어보세요. 밑단 보세요. 이거 발목 진짜 얇아 보이죠. 정말 예쁘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데 낑김없이 진짜 부드럽고 란주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들 같은 거 절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입어보시면 되고요. 미디 널찍하면서 뒤에서 봤을 때도 말랑거리죠. 진짜 진짜 편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인견 들어가면서도 동시에 탄성이 있어줘서요. 맞아요. 이 팬츠를 입으면 일단 스트레스가 없으면서 허벅지 안쪽에 엉덩이라던가 땀 안 차요. 맞아요. 되게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요런데 아랫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아랫단이 무릎에서부터 살짝 퍼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종아리에 막 이렇게 주먹 하나 쓰면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싹 다 플레어지게 이렇게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발목도 얇아 보이고 그리고 네. 굉장히 몸이 예뻐 보이는 스타일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플레어지면 그것 또한 옷 입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살짝만 벌어지면서 바람은 통하고요. 동시에 다리는 길어 보이면서 네. 허벅지는 가늘어 보이고 엉덩이하며 골반 라인까지 딱 잡아주는 네 벌 모두 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런칭 때 가격도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이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화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견이거든요. 그래서 사각사각 시원한 느낌 있죠.
한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저희 담당 PD가 극찬한 팬츠. 네. 그리고 저희 멘트보다 상품평이 더 좋은 그 팬츠 전문 브랜드 에이핏에서요. 드디어 파격 초특가로 가격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격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고요. 38,900원에 지금 네 벌 다 보시는 거예요. 사이즈 5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셔야 되는 이유, K쇼핑 단독 방송. 자, 사이즈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견이에요. 인견이 무려 75% 들어가면 발을 끼워 넣는 순간부터 시원하다. 그 느낌을 받으셔야죠. 우리가 반바지라던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을 때는 긴 팬츠를 입으면서도 시원하려면 일단 인견만한 게 없어요. 맞아요. 심지어 인견이 7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서늘한 그 느낌, 나무 그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팬츠이기 때문에 내 후끈한 열기 다 빼드릴 거예요. 맞아요. 정말 가볍고 시원하고 통풍성이 좋아서 답답하지 않으실 거고요. 네. 저는 이 팬츠 전문 브랜드에서 직조감 신경을 많이 쓴 게 참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왜 팬츠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 조직감이 분명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트윈 직조라 그래서 보이시죠? 그냥 밋밋한 느낌이면 오히려 살이 좀 더 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좀 더 줄어들기도 하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여러 가지 옷의 매치하기가 오히려 좋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입으셔야 돼요. 아직도 막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거 입으셔야 돼요. 진짜 얄쌍하면서도 원단 기가 막힌 걸로 입으시고요. 네. 시원하고 날씬해 보이는 이런 스트레치 팬츠를 입어보세요. 얇고 가벼운데 통풍성이 좋죠. 여기에 레이온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핏이죠. 네. 팬츠는요. 팬츠 전문 브랜드에서 만들어야 골반 라인하며 허리부터 해서 허벅지 그 아래쪽에 엉밑살 이런 데를 편안하게 잡아내는 그 섬세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이핏은 저희가 방송 나갈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고 저희 쇼핑호스트 멘트보다 고객님들이 남겨주시는 극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자, 배 나온 게 커버가 되고 활동하기에 좋으셨다. 이게 밴드가 정말 최적의 느낌이에요. 진짜 편해요. 그냥 입고 집안일 할 정도로 너무 편하네요. 두 번 살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한 번 더 하세요. 오늘 가격 너무 좋아. 오늘 이 가격 더 이상 안 떨어져요. 네. 그렇죠? 자, 핏이 너무 예쁘고 편해요. 이건요. 여름에 입어보시면 이 핏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가볍고 신축성도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셔요.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어보시면 이 진가를 아실 거예요. 가격도 싸니 횡재했대요. 이 가격으로 쇼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오늘은 더 이상 가격 안 떨어져요. 노 세일, 노 이나로 해서 블랙과 로얄 블루, 네이비 그리고 화이트가 들어와서 한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구성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는 99 사이즈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99 사이즈신 분들 이 밴드의 부드러움에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가격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파격 초특가 세일 없고요. 이나 없습니다. Well, let me think, let me think. What should I do? So many eager young bunnies that I'd like to pursue. Now even though they're eating out the palm of my hand, there's only one carrot and they all gotta share it.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See, I ain't tryna hurt you, baby. No, no, no.
팬츠는 팬츠 전문 브랜드. 왜냐면 티셔츠는 사실요 소재 웬만큼 좋으면 가격 좋았을 때 웬만하면 마음에 들어 하세요. 네. 근데 팬츠는 좀 다르죠. 여자들의 몸매 다 달라요. 허리 둘레 다 다르고 누구는 허리는 가는데 엉덩이가 크고 누구는 골반은 괜찮은데 종아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이핏이 대단한 겁니다. 저희 K쇼핑에 단독으로 모셔왔고요. 다른 채널 아무리 돌려보셔도 볼 수 없는 네. 자 네버리고요. 레이온이에요. 인견이 들어간 정말 시원하고 가벼운 네버의 팬츠를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마지막 가격이죠. 세일 없고 인하 없습니다. 자 일단 좀 가벼움을 보여드리면 이거 다리를 끼워넣는 순간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요 시원한 느낌. 아, 살 것 같아. 알죠? 그럼요. 인견 알죠? 인견 알죠? 인견이 무려 지금 75%가 들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얘는 바람이 갇혀 있지 않아요. 엉덩이로 바람 들어와서 앞으로 바람이 다 통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워질 날만 남았잖아요. 이런 소재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원하게 통기성 끝내주면서 내 몸의 열기들 다 빼드리겠습니다. 인견인데 시원함은 말해 뭐예요. 그래서 반바지 입거나 스커트를 입어서 종아리를 내놓지 않으실 거라면 긴 팬츠를 입으면서 다리 꼭 가려주면서 날씬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시원했으면 좋겠다면 이거 입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로얄 블루. 요 컬러도요. 지금 얘가 여름의 시원함을 가지고 있어서 소재가요. 진짜 미끄러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요 가벼움이 정말 환상적으로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밴드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이 밴드 두께가 참 중요해요. 어떤 밴드는요. 말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밴드는요. 배가 나오시는 분들은 밴드가 바깥으로 배가 같이 접히는 경우도 있어요. 알죠? 네. 얘는 이 밴드의 높이도 중요해요. 배꼽선까지 거의 안정감 있게 올라와지고 360도로 밴드가 다 돌아가요. 이 밴드가 부드러움이 이렇게도 보여드리고요. 양쪽으로 보여드리고요. 앞뒤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드러움이 정말 누구 한 명 더 들어와도 될 만큼의 부드러움을 이 밴드에서부터 안쪽으로 히든 밴드가 360도 다 들어가서 이 밴드에서부터가 아, 이 팬츠 전문 브랜드라서 밴드를 신경을 많이 썼구나 아실 거고요. 자, 엉덩이 뒤 포켓 라인부터 해서 요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엉덩이가 올라가 보이는 바지가 있는가 하면 엉덩이가 퍼져 보이는 바지가 있잖아요. 있어요. 요크 라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쵸? 하트 쉐입으로 싹 들어가니까 힙 업된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굉장히 있어요. 중요해요. 이게 팬츠 전문 브랜드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퍼져 보여요. 맞아. 뚱뚱해 보여요. 그리고 이 안쪽을 잡아내는 여름에요. 얇기만 하면 그거 문제예요. 맞아요. 오히려 살이 더 쪄 보이거든요. 지금 저 후들거리는 살 보이시죠? 이 태가 좋은 건 얘가 지금 신축성이요. 아 소리 들리세요? 북소리 나요 북소리. 그렇죠. 이 신축성이 있어줘야 군살들을 잡아내면서도 그리고 밑이 핏이 이 각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더 벌어지면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살짝만 벌어지니까 종아리도 가늘어 보이고요. 날씬해 보이고 그러면서 시원한 느낌으로. 맞아요. 그쵸? 시원하게 입으시고요. 늘씬하게 입으시고요. 심지어 잘 입는 컬러들로만 저희가 싹 다 모아드렸습니다. 네. 블랙은 당연하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시원하게 그리고 조금 더 발목 가늘어 보이게 종아리 알 다 감춰드리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입어보시고요. 네. 저는 좋았던 게 에이핏은요 고객님 감동 팬츠예요. 그냥 믿고 들어오세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딱 보셨을 때도 되게 예쁜 라인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네버를 다 드리기 때문에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까지 포함이 돼서 인견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보다 더 시원할 수 있을까? 한 여름까지 입으시면 돼요. 종아리 밑단에 살짝 풀레어지니까요. 바람이 안쪽으로 다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숭숭숭숭 공기 다 통하는 거 다 느껴지실 여름 팬츠 맞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화이트 컬러도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 컬러도 되게 깨끗하게 입기 좋은 컬러거든요. 맞아요. 안쪽에 스킨 컬러 입으시면 비침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화이트가 포함이 돼 있어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한 여름까지 요 내버리면 돼요. 인견 팬츠 고요. 테이쇼핑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바지 네벌 가격이 38,900원이에요. 자동 주문 연결하고 계시죠? 가격은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You know I'm so good.